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보면은 수많은 열매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이 식물이 석주과의 장구채라고 합니다. 이 줄기 끝에 달린 열매 모습이 장구를 치는 채와 닮아서 붙은 이름입니다. 네, 여긴 아직 꽃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장구채 꽃입니다. 꽃이 아주 작으면서 귀엽죠? 네, 이 꽃은 좀더 분홍색 빛이 도는 꽃입니다. 이 장구채는 봄철에 어린 잎줄기를 나물로 식용할 수 있고요. 한방에서는 열유채, 왕불 유행이라고 해서 지상부와 종자를 약재로 씁니다. 네, 요즘 이 장구채 지상부를 이렇게 열매째 잘라 말려서 약재로 쓰면 좋습니다. 이 장구채는 쓰고 평한 성질입니다. 이 장구채에는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몸에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활혈작용이 있고요. 비장을 튼튼하게 하는 데 좋습니다. 또한 통경의 효능이 있어서 생리를 잘 통하게 합니다. 생리불순, 생리통 및 생리가 없는 증상에 효력이 있고요. 또한 산후에 젖이 부족할 때도 효능이 있습니다.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작용이 확인되었고, 폐암과 복수암에 암세포를 억제하는 작용이 확인돼서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요로결석에 용해작용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 장구채가 간기능 개선과 간질환 치료 물질로 특허도 출원이 됐습니다. 그 밖에도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각종 염증, 지혈작용, 부종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 장구채 지상부 말린 것을 하루에 15 내지 2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오늘 장구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